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야,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를 너무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사실 티저 비디오가 나온 지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겁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네팔을 대표하는 최고의 랩스타인 바로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갈리사닥? 이거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자,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영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V10이 그 마이스 매거진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우연하게 본 적이 있었고, V10이 왜 구속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V10의 파라라는 뮤직비디오를 좋아하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잘렸더라고요. V10은 잘못되어가는 현실을 뭔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V10이 얘기를 한 거죠. 뭐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나 뭐 군부나 뭐, 그쵸? 근데 막상 그거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으로 어떤 아티스트의 창작 작업물들을 그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부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알지만 그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덮으려고 하고 압력을 줘서 뭔가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V10이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굉장히 부조리하고 잘못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V10의 어떤 가사, 그 음악적 움직임들이 난 이해가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V10이 투팍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킬풀한 래퍼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흥분돼요. V10의 갈리사닥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그가 돌아왔다. 댓글에 그걸 봤어요. 누군가가 이 뮤직비디오도 잘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적어놨는데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싶지도 않을 거고 비디오를 보기 싫을 거예요. 자기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잘못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나 가사를 해석하지 못해도 상황이 이해가 된다. 그쵸? 이건 그 투팍의 그 앨범 아트웍 뭐죠? 그 마키아벨리인가? 약간 그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야, 뭔가 더 독해져서 돌아왔어. 야, 드릴이야. 아, 뭔가 어떤 외압이나 억압이 들어와도 나는 가사를 쓰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아. 야, 이건 그냥 대놓고 저격하는 건데? 그들을 비판하는 건데 완전히? 아, 진짜 이 말이 생각납니다. 영어로 Bring the justice. 오, 오. 아, 아, 그냥 뭐 V10의 플로우는 그냥 날카로운 칼날 같아. 진짜 날카로워요. 되게 그런 점이 한국 래퍼들의 정서와도 굉장히 비슷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모든 한국 래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아주 날카로운 구석들이 많습니다. 오, 아, 나는 이 음악이 차단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아,
쫓기고 있지. 아, 나 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뮤직비디오 내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야, 투팍이야, 투팍. 어. 아, 피를 흘리고 있어도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약간 퍼포먼스인 것 같아. 오! 그냥 비텐에 갖고 있는 그 랩에서 느껴지는 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독성 같은 게 뭔가 강력해진 느낌이야. 야. 위텐이 여러분들 나라의 투팍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투팍도 그랬거든. 아, 이거는 이 장면은 많은 의미가 있다. 후. 아, 비디오가 너무 멋있으면서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왜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들.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위텐 같은 래퍼들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기존에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위텐이 고초를 겪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이스 매거진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만약에 어떤 아티스트가 정치인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뭔가의 퍼포먼스를 한다 그래도 물론 위텐처럼 그러진 않겠지. 근데 분명히 한국에도 불편한 진실들이 많고 뭔가 잘못된 부조리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속 시원하게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위텐처럼. 그러니까 위텐은 되게 좀 가사?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음악적으로만 이렇게 봤어요. 랩이 굉장히 스킬풀하고 음악적인 완성도도 높고 야 진짜 이거 이 사람은 네팔에서 진짜 최고의 랩스타구나 그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어떤 그 가사에 이 위텐의 가사가 겨누는 방향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위텐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강하게 메시지를 넣고 싶은 얘기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음악의 힘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위텐한테 자꾸 뭔가를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유튜브 세계는 너무나 넓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